우리 문법 21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는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수일치, 그 다음에 동사였었죠. 자, 그러면 수일치 여부를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거는 뭐냐? develop이라는 동사 보입니다. end 있고요, begin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복수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초이스 봤더니 아, 이거 부정이구나. Not until.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정은 뭐가 되죠? 도치가 됩니다. 도치가 되고, 이 until이라는 것 자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오죠. 그러면은 하나씩 보니까, 이건 어순이. Not until이 제일 먼저 와야 되니까 A씨는 버리고, B 아니면 D가 답인데, Not until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죠.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겠네. 그럼 얘는 until John turned 30. 존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네. He developed가 did he develop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D로 가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면은 일단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건뭐 때문에 그렇다? 이놈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위고 그 뒤에가 he did he develop 이렇게 간다. 요게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된 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되셨죠?